이번 시간은 페이지 221페이지. 자, 토막 방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막 방수. 자, 토막 방수는 방수도를 발라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게 토막 방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옥상이나 지하 주차장 바닥 같은 데 색깔 칠해 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토막 방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토막 방수의 장단점 보시면 특히 장점에서 다른 방수에 비해서 경량 가볍다는 거죠. 경량이라는 점. 그리고 내수성의 내후 내약품 다 우수하고, 그리고 시공이 간단하고 보수가 용이하다. 3번. 자, 3번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이겁니다. 복잡 부위. 자, 복잡 부위 시공도 용이하다는 거예요. 시공이 용이한 방수가 토막 방수가 됩니다. 복잡 부위.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복잡 부위 공사가 어려운 것들이 대표적으로 시트 방수 같은 거, 그리고 아스팔트 이런 건 복잡 부위는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료는 어떻게? 칠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 부위도 쉽게 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녹출 공법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보통 옥상 같은 데 노출한 경우도 있죠. 맞죠? 노출을 공포. 비용 줄이기 위해서 노출 공포하죠.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아파트가 이제 노후화돼서 장기 수선 계획에 의해서 이제 방수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 위에다가 제일 편한 게 뭔가 하면 이 토막 방수거든요. 다른 방수를 하면 단가가 또 많이 들어가고 비용적인 측면도 증가되지만 공사 길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적당해야 되고, 그래서 거의 토막 방수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넘겨서 단점에서 보시면,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뭐이 측면 알아두시면 된다. 거기에 1번에 바탕면에 균질한 방수층 시공이 어렵다는 거. 현장에서 돌을 칠하다 보니까 이 두께가 균일할 수가 없거든요. 현장에서 사람이 칠하는데 야 칠하면서 롤러로 칠하면서 야 두께가 몇 미리로 일정하게 칠할 수는 없죠. 칠하다 보면 두께가 균질해질 수 없다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간단히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공법적인 측면, 공법은 두 가지가 있다. 코팅 공법이 있고, 라이닝 공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팅 공법과 라이닝 공법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러면 코팅 공법은 단순하게 뭐만 도포한다? 도료만 도포하는 것이 코팅 공법입니다. 그런데 라이닝 공법은 유리 섬유나 합성 섬유의 망상포. 자, 망상포라는 것은 망으로 된 포 아닙니까? 망상으로 된 포로. 그래서 이것을 망상포가 보강포예요. 망상으로 된 포, 이 보강포를 대어주면서 하는 것이 바로 라이닝 공법이 됩니다. 그러면 라이닝 공법을 쓰면요, 도막 두께가 코팅 공법보다는 일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균열이 어떻게 줄어든다는 게 균열 방지 효과가 좋은 것이 라이닝 공법이다 보시면 된다.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은 라이닝 공법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보강포는 자, 왜 사용하나 그 사용 목적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수체 균열이 생겼을 때 동시 파단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균일한 도막 두께라든지 흘러내림 방지 목적으로 이 보강포 라이닝 공법을 자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방수제의 조화가 비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자, 비빔할 때 2번 체크하십시오. 2번에 보시면, 우레탄 고무게 나오죠? 보통 여러분이 주변에서 우레탄 방수를 많이 봅니다. 우레탄. 우레탄 방수가 여러분들이 보면 옥상이죠? 옥상에 칠하는 그 도막 방수가 우레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레탄계. 그런데 이액형 방수제 해놨죠? 그럼 이거는 주제하고 경화제를 혼합해서 쓰는 것을 이액형형 방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동 혼합기를 사용했는데 나중에 이제 비빔을 할때 이액형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동 혼합기. 그래서 이제 전동 혼합기를 우리가 혼합을 할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동 혼합기는 회전이 뭐다? 느린 걸 사용해야 됩니다. 회전이 느린 것.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회전 속도가 빠르면 무엇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포가 생겨요. 그럼 기포가 생기면 핀홀 생기다 보니까 도막이 빨리 뭐다? 박리돼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혼합이 기술이다 보시면 돼요. 혼합하는 것이. 그래서 전동 혼합기는 속도가 느린 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사용해 준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희석제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희석제는, 자, 우리가 희석제 사용량은 비빔에 대해서 2번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이 거기 적어 나올 겁니다. 희석제 사용이 4번에 나올 겁니다. 점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점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 희석제를 사용하는데, 이때 희석제 사용량은 너무 많이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희석제는 5%, 방수제에서 5% 이내로 해야 돼. 사용량은 5%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 몇 프로다? 5%예요. 3%가 아닌 5%를 기준점 잡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우리가 3% 나왔던 건 저거죠. 자, 우리가 조적조에서 벽돌 벽면 청소할 때, 자, 묽은 염산호로 할때 있죠. 그때 퍼센트가 몇 프로? 3%예요. 보통 저거 물 세척하고 세제 세척하고 이제 제거가 안 되면 뭘로 한다? 산 세척을 하는데 그때 산은 몇 퍼센트? 3% 이내 묽은 염산을 우리가 하락했죠. 근데 이때 희석제의 사용량은 5% 이내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온시 공식 7번에 나올 겁니다. 7번. 자, 저온시 공식. 저온시 공할 때. 자, 이 보통 우리가 알아둘 거는, 자, 저겁니다. 방수 용액을 직접 가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방수 용액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되고, 직접 가열은 안 됩니다. 직접 가열은 안 되고,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용기 외부를 가열을 해서 온도를 올리면 돼. 용기 외부를, 가열해서, 온도를 올리는 방법을 써야 되네. 온도를 올리는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점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224페이지 보시면, 자, 시공적인 측면에서 5번에. 그래서 먼저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공사를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접합부나 이음부 조인트 처리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조인트를 미리 처리해주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조인트를 공사하고 나서, 자, 우측에 보면
보강포 뭐다? 붙이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시공에서. 자, 이때 보강포 붙이기는, 자, 보강포는 명침해 두실 것이 이겁니다. 얘는 방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강포 붙이기는 특수 부분부터 먼저 함대. 자, 치켜 올림부 등 특수 부분 오목모세는 여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평면부로 보강부는 붙이시면 돼요. 보강부부터는 특수 부분을 먼저 붙여주고 평면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보강포 겹, 포자가 빠졌거나. 자, 이 보강포 이 겹침 폭은, 예, 겹침 폭은, 자, 얼마로 한다? 50mm로 하면 돼요. 이거는 방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방수제 겹침은 기본 얼마로 가라겠어요? 100mm지만, 얘는 방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강포 겹침 폭은 50mm, 5cm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5cm. 자, 그래서 주의할 것은, 자, 얘 100mm 아니다. 보강포는 방수제 겹침이 아니니까 50mm, 50mm. 방수제 겹침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225페이지 5번에 방수제 도포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수제 도포에서, 방수제 도포적인 측면에서 거기 보시면, 자, 먼저 어디부터 해주라는 겁니까? 1번, 2번은 기억하죠? 치켜 올림부를 먼저 해주라 이거야. 첫 번째. 그래서 치켜 올림부를 먼저 하고, 올림부를 먼저 하고, 평면부로 이렇게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강포도 어디부터 붙여야 되겠어요? 치켜 올림부 특수부 해주고, 평면부 진행. 이것도 똑같아. 방수제 도포도 치켜를 먼저 하고, 평면부 순으로 해주시면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그래서 거기 4번에 보시면 해놨죠? 보통 거기 악공정 도포 방향 악공정에서 도포한 것보다 직교에서 실시하면 됩니다. 도포 방향은, 자, 도포 방향 개념은 악공정의 직교 방향, 악공정의, 자, 이 직교 방향으로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도를 갖다가, 프라이머가 하도입니다. 하도를 X축으로 진행했으면 중도는 어떻게? Y축. 그리고 상도는 X축. 이렇게 직교 방향으로 실시하라. 도포 방향은, 자, 악공정 도포 방향과 직교에서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겹쳐 바르기는 다 얼마로 가준다? 악공정 방향의 직교 방향의, 자, 악공정 도포 방향의 직교로 하면 됩니다. 악공정 도포 방향의 직교로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의 직교로 실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거, 겹쳐 바르기는, 그래서 이거하고 혼돈이 없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교에서 실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겹침 폭, 이어 바르기 폭은, 겹침 폭은 100mm입니다. 자, 그래서, 보강포 겹침 폭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보강포 겹침 폭은 얼마고? 50. 그리고, 자, 이 방수제 도포 겹침 폭은 100mm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방수제는 거의 모르면 얼마로 간다? 100으로 기본을 갖추시면 돼.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100mm. 이걸 기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10번을 보시면 됩니다. 10번에 보시면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제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 어떻게? 위로 가주시면 돼요. 자, 기본 이겁니다. 자, 지붕공사나 방수공사는 어떻게 진행한다? 아래에서 위로 가주시면 되는 게.
아래에서 위. 특별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아래로 올 수도 있지만 기본은 어떻게? 아래에서 위가 기본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항상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보시면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방수 공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수 시트는 자 옛날에 두꺼운 거에 시커먼 거인 거 토치 램프로 해가 이렇게 붙였던 거 있죠? 거기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입니다. 자,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는 아스팔트 방수가 다층 방수법이니까 복잡다는 거야. 이것을 간편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무슨 방수?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가 되는 겁니다. 방수 시트. 그래서 얘는 명심하세요. 이거는 뭐다? 시트 한장 가지고 하는 거고요. 아스팔트는 무슨 방수고? 다층 방수법이고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다층 방수법. 여러 겹으로 공사하는 것은 뭐만 여러 겹으로 한다? 아스팔트 방수만 다층이에요. 이걸 항상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에서는 1번 체크하십시오. 자, 1번 얘는 뭐로? 토치입니다. 여러분들 불 이렇게 토치 한 번씩 해 봐셨죠? 토치로. 저뭐할때 토치로 많이 합니까? 저는 그런 거는 안 하고, 저는 그거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기 불교를 믿으시니까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건안 해봤고, 숯불. 참수도 있죠? 숯불 붙일 때 빨리 붙일라 하면요. 그냥 불비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토치로 촤악 그냥, 그럼 또, 거기 또 토치로 하면 또 탁탁탁 튀기죠. 있죠? 참수 피우려고 하면 탁탁 튀깁니다. 그러면 옆에 있으면 옷 잘못 입고 있으면 다 빵꾸 납니다. 그래서 이 토치로, 자, 이 뭐에서 가열해서 계량하서 용융시켜서 자, 눌러 붙이는 것이 표준입니다. 얘는. 명심하십시오. 뭐, 토치로 뭐다? 가열해서 용융시켜서 눌러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에 썼던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보면 저런데 공사할 때 있죠? 토치 램프가 시커먼 뚜껑 갖다 눌러 가열해서 붙인 게 바로 이게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 이게 두껍고요. 근데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굉장히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봐주시고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시면, 겹침 폭은 다 똑같아요. 몇 미리다? 100mm에? 100mm 체크하셔. 그리고, 뒤에 체크하셔. 이상으로 한다고 딱 체크하면 돼. 폭방이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물매 아래쪽 시트가 아래로 가도록 접합시킨다. 체크하세요. 물매 아래쪽 시트가 아래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공사하라는 겁니까? 물매 아래쪽 시트가 아래 가도록 공사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자, 어떻게 공사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죠. 물매 아래쪽 시트가 아래에 갈락하면요. 이렇게 공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래야지 아래 가죠. 시트 부착할 때 위에 거 시트부터 부착하면서 아래에다 잡아놓으려고 하면 공사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공사하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공사해야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아래쪽 시트 아래에 갈락하면 아래에서 위로 공사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공사할 때. 이렇게. 자, 물매 아래쪽 시트 아래가 있다. 위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ALC는 했죠?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뭐다? ALC라 했죠? 경량 기포 패널이나 PC 프리캐스 패널은 단면 접합부나 큰 움직임이 예상되는 부위는 미리 폭 300mm 덧붙임 시트를 처리하고 공사하자는 겁니다. 항상 뭐가 먼저 이루어진다? 덧붙임, 보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이게. 그럼 지금까지 계속 뭐부터 했습니까? 덧붙임 보강부터 먼저 해야 되죠. 뭐 아스팔트 루핑을 붙이든 뭘 하든 간에 뭐부터? 오목모서리 특수 부분 같은 데 있죠? 접합부 이런 데 보강이 먼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선행이 되고 당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7번 보시면 저겁니다. 계량 아스팔트 시트 미리 계량 재단을 하라는 겁니다. 몇 메다로 재단하라? 2m. 자, 왜 그런가 하면 너무 크면 인간의 키가 한도가 있잖아요. 키 있는 데서 이렇게 해봤자 2m 이내에 돼야지 적당하죠. 3m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뭐 또 뭐 이렇게 나무 이용하고 막 이렇게 안 됩니다. 키가 안 되니까. 손뻗어 가지고 3m 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키만 되면 이렇게 뻗으면 2m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죠? 그래서 2m로 재단하라는 겁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되도록 체크하시고 2m가 재단되도록 해주시고 2m 이상인 벽에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혹시 그냥 작업을 할 때는 자 저겁니다. 재단하지 않고 작업할 때는 방수시트를 붙이는 경우 늘어뜨리는 장치를 이용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뜨리는 장치 이용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위에서 이렇게 부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겹치면 다 얼마? 100mm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높이가 몇 메다 넘을 때 10m가 넘는 자 벽에서는 10m마다 누름철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몇 m마다? 10m마다 누름철물로 고정해줘요. 자, 그러면 얘가 계량 아스팔트 시트는 두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무게 때문에 얘가 부착해놔도 떨어질 염려가 높다는 겁니다. 너무 커지면. 그래서 몇 m마다? 10m마다 누름철물로 고정을 시켜주라는 겁니다. 그거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특수부위 처리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해 놓으시고 오목 모서리, 볼록 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 부위에 자, 그래서 계량 시트, 방 시트 붙이기 앞서서마다 미리 덧붙임이 먼저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게 동일하게 먼저 처리를 해 주자는 겁니다. 그거 좀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그거 짧기 때문에 그거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228페이지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가 나와요. 이제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가 얘가, 어디에, 앞전에 이제 지문 나왔어요. 지문 앞전 시험에. 아이고, 이제 지문 한 줄 냈는데 이제 답이 됐죠. 자, 이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험에 등급이 됐어요. 그래서 시험 지문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책들에게도 이제 기도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책이 없었어. 내 강의해도 다니도 내가 다른 책 가지고 말 강의하지 않습니까? 나는 온 동네 다 다니지 않습니까? 전국구지 않습니까? 다 다닙니다. 책을 여러 권 다 강의하거든요. 책이 없어서 합성 고분자. 매년 수업을 해줬는데 제가. 그러면 합성 고분자 이 시트 방수가 자, 이 옥상 녹화 방수에 활용합니다. 얘가 옥상 녹화 방수 공사. 공사에 이용되는 방수입니다. 이용되는 게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입니다. 자, 얘가 왜 옥상 녹화 방수 쪽에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이 방근성이 우수해요. 얘가 가장 방근성이 우수합니다. 방근성이 우수한 것이 방수가 얘입니다. 자, 방근. 자, 뿌리근입니다. 뿌리가 뚫고 들어가는 방지한 성질이 제일 우수하다는 거예요. 방근성. 그럼 콘크리트요. 뿌리가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에이, 여러분들 바위도 다 뚫는데 뿌리가. 맞죠? 바위도 다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디입니까? 무슨 식물인가 했잖아요. 걔가 암석을 파쇄해가지고 자갈이나 모래로 만들잖아요. 무슨
잊어먹었네. 하도 옛날에 배워가지고. 그 무슨 식물이 있는, 아, 그 뭔가 개가 있는데 개가 암 속에 자라면서요. 그걸 파쇄해 버립니다. 자꾸 떨어지고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식물들이죠. 그래서 이 뿌리가 다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옥상 녹화 방수에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얘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트지는 얇은데 미리 밑에다가 이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를 할 때는 밑에다가 저거 다 공사하면서 합니다. 밑에 배수층 만들고 부직포 이런 거다 되고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이 방수 공사를. 그런데 이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가 자, 일반적으로 저거잖아요. 공장에서. 그럼 시트 방수들은 명심하세요. 시트 방수는, 자, 전부 다 신축성은 좋아요, 나빠요? 시트 방수들이. 신축성은 좋습니다. 시트 방수의 특징이 신축성이 좋아요. 좋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트 방수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하면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나왔잖아요. 그러면 두께가 어떻게 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방수층 두께가 균일하다는 거예요. 두께가 균일해진다는 특성을 가진 거예요. 시트 방수들이 방수층 두께가 균일하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시트 방수의 단점은 이겁니다. 얘는 복잡 부위 시공이 어떻게 어려워요. 얘는 이거는 시트 방수는 자, 이 복잡 부위 시공이 어려워요. 시공이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거 보니 올록볼록한데 이런데 테이프 부착한다. 한번 해봐요. 박스 테이프 부착하면 잘 부착됩니까? 올록볼록한데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시트지 부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공이 어려운 것이 시트 방수의 단점이에요. 자, 그러면 시트 방수는 그런데 아스팔트 방수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사 기간 어떻게 단축할 수 있죠? 얘는 시트 한층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트 한장 가지고, 한층 가지고 방수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방수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층 방수법이 아니에요. 다층 방수법 개념이 아닙니다. 다층 여러 겹으로 하는 건 누구만 여러 겹으로 한다? 아스팔트 방수만 여러 겹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측면을 보시고 그러면 228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시공을 할때 프라이머 도포를 먼저 합니다. 해도. 자, 그럼 시트 방수 바탕은 건조 상태에서 해야 됩니까? 수분 상태에서 해야 돼? 건조 상태에서 해야 돼. 그럼 시멘트 계열은 뭐다? 수변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접착제 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접착제 도포는 안 해도 되는 시트지도 있습니다. 점착형 방수 시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뒤에 뭐가 불러있다? 접착제가 도포돼서 띠가 부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트 부착이 들어가는데, 시트 붙이기는 1번을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시트 붙이기는. 자, 시트 붙이기에서, 자, 1번에 보시면, 자, 합성 고무계야. 자, 합성 고무계야. 고무계가 되느냐, 수지계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뒤쪽에는 합성 수지계하고 두 가지가 나와요. 고무계야, 수지계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무계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 시트 부착하기 전에 고무계는 일반 시트 자, 붙이기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붙이기 전에 오목모서리 같은 이제 보강이 먼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시트 부착 오목모서리 보강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목모서리, 자, 보강 덧붙임이 먼저 진행을 해야 돼요. 보강 덧붙임이 진행이 돼야 돼요, 먼저.
그런데 합성 수직에는 예외예요. 그래서 특별한 게 예외예요. 보통은 항상 이겁니다. 일반부 하기 전에, 평면부 일반부 하기 전에 미리 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덧붙임이 먼저 진행이 된다겠죠? 근데 수직에만 예외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부 시트 붙인 후에, 일반부 시트, 붙인 후가 됩니다. 후에, 자, 우리가 성형 고정물 붙이면 됩니다. 얘는 성형 고정물 붙임을 하면 돼요. 고정물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성형 고정물을 부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만 붙인 후가 돼요. 합성 수직에는. 나머지는 미리 사전에 덧붙임이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주의해 주십시오. 시트, 고무게야, 뭐에 따라서, 수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수직에가 더 얇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성형 고정을 붙이는 것을 나중에 자, 처리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봐두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7번에 보시면 시트 접합부는 물매 위쪽 시트가 뭐다? 물매 아래쪽 시트 어떻게? 위로 가게 해준다. 말 똑같아. 아까 그거와 똑같은 거죠. 물매 위쪽 시트가 아래쪽, 맞죠? 물매 아래쪽 시트 아래 있다. 하여튼, 통일 좀 하지. 아까, 그 말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매 위쪽 시트가 어떻게 위로 가게 한다. 아까는 물매 아래쪽 시트가 아래 오게 한다. 맞죠? 똑같단 말이에요. 하여튼, 지방서 쓰는 사람이 틀리니까 표현이 다 틀린 거죠. 맞죠? 앞에 쓴 신문하고 여기서 또 틀린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같은 사람이 썼으면 통일을 시켜놨을 건데. 맞죠? 이건 또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합성 고분자. 아까 계량합 시트하고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정면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겹침 폭이 틀려요. 접합 폭이. 자, 상호간 접합 폭의 개념이 8번에 있어요. 자, 접합 폭이 보통은 여러분들이 얼마로 간다 그랬어요? 100mm였겠죠? 그래서 거기 가항 고무게. 자, 가항이란 것은 고무의 탄성을 중에서 항, 맞죠? 여러분들, 항 배우, 항 나오잖아요? 거기 저런 데서 항 나오잖아요? 항이, 그래서 이 항을 가한 것을 가항 고무게라고 합니다. 가항 고무게일 때는, 자, 100mm 기본이 돼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항 고무게의 경우는 비가항 고무게는 70mm고요. 그리고 염화 비닐 수지개가 트이죠. 염화 비닐 수지개는 이거는 40mm가 되는 거예요. 전용 예외 70mm 되지만 기본적으로 얘만 달라지는 거예요. 접합폭이. 자, 이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만 겹침폭 접합폭이 다르고 나머지는 모르면 기본 몇 미리? 100mm로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네. 100mm. 그래서 얘만, 자, 접합폭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그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자, 방수 측기 올림 끝부분은 누름천물로 고정한 다음에 실링 재료로 처리를 해 주셔야 돼. 아니면 끝부분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끝부분은 자꾸 이렇게 떨어져. 우리도 보면 테이프 부착하거나 마지막에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있죠. 그리고 우리도 이 끝부분에 보면 뭐가 자꾸 일어나고 그러죠. 안 좋은 것처럼. 그래서 거기를 끝부분 뭘로 해주고 누름철물입니다. 누름철물로 고정하고 실링용 재료로 처리 마감 딱 해서 들뜨지 않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보호 마감을 하는데 그 체크하십시오. 뭐가
합성 고목의 전면적 제공은 무슨 마감을 표준한다? 도료. 체크해. 도료 마감이 표준입니다. 도료. 도료 마감이 표준이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 보면 무슨 공사? 실링 공사가 나옵니다. 실링 공사. 자, 실링 공사는, 실링은 이걸 실링이라 했겠죠? 재료와 재료 사이가 뭐다? 줄눈인데, 줄눈을 방수공사 처리하는 게 뭐다? 실링 방수인데, 실링 공사. 그래서 이제 줄눈의 상태는, 줄눈은 엇갈림이나 단차는 없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단차나 엇갈림이 없도록 줄눈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그런데 2번 보십시오. 줄눈 바닥의 상태가 워킹 조인트는 뭐다? 움직임이 부여되는 조인트가 뭐다? 워킹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줄눈 바닥에 접착시키지 않기 않는 이면 접착의 줄눈 구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필요한 거야. 그래서 백업제나 본드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자, 이겁니다. 이 줄눈 바닥하고 그러면 어디만 접착시키면 된다? 양면. 재료와 재료 사이만 접착시키자는 거예요. 이면 접착. 이면 줄눈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줄눈 깊이가 깊으면 안에다가 채워주는 재료를 무슨 재? 백업재라 했죠. 백업재. 그래서 백업재 잠깐 봅니다. 어디 보는가 하면, 자, 거기 백업재가, 자, 232페이지 보면 그 용어에 나오죠. 2번에. 백업재. 실링재의 줄눈 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서 줄눈에 뭐다? 충전하는 재료가, 성형 재료가 뭐다? 백업재. 그럼 여기 안에다 채워주는 게 백업재거든. 이 백업재를 안에 채워주고 하는 거야. 백업재 채워주고, 그러면 어디만? 여기 실링재 넣어서 요면하고 요면만 부착시키겠다. 이면만. 그래서 이면 줄 접착 구조가 뭐다? 워킹 조인트. 안 되면 워킹이 2자라 했겠죠? 2자 이면 접착. 이렇게 외우라 했어요. 그래서 이 백업재를 넣는 거예요. 근데 줄눈 깊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면요. 자, 이럴 경우 줄눈 깊이를 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바닥에다 뭘 붙인다? 본드 브레이크. 테이프를 부착하고 하는 거야. 본드 브레이크. 그래서 백업 전에 본드 브레이크를 해놔야지, 자, 실링제가 요 옆에만 부착이 된다는 게 이면 접착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백업재나 자 무엇을 갖다가 본드 브레이크를 안 해놓으면 무엇이 된다? 2번에 논 워킹 조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거의 움직임이 없는 조인트가 뭐다? 논 워킹 조인트. 그래서 몇면 접착 줄눈 구조다? 3면 접착 줄눈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요. 백업재나 본드 브레이크를 공사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하면 3면 접착 구조가 논워킹 조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고.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논워킹 조인트. 그러면 워킹 조인트는 안에 뭐를 공사하고 한다? 백업재나 본드 브레이크를 공사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공 관리적인 점, 요거는 시험에 한번, 2번은 꼭 공부해놔야 돼. 줄눈 바닥의 상태 있죠? 요거는 공부를 꼭 해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시공 관리는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기온이 현저하게 낮은 5도씨 이하가 지온입니다. 온도는, 고온은 몇 도씨? 30도씨 이상. 구성부재 표면 온도가 50도씨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이 붙으면 최소치입니다. 이상은 최소치고 이하가 붙으면 뭐다?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최대치. 그리고 습도는 85% 이상일 때 시공을 중단하라. 습도 요 가지고 냈던 거예요. 습도 가지고. 자, 그리고 자재 실링제가 있을 거고 프라이머가 있죠.
그리고 백업제 203에 본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놨죠. 백업제 본드 브레이크는 실링제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제 성능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재료들은. 그래서 결국 얘들은 사용하는 목적은 뭐 때문에 한다 했어요? 몇면 줄눈 구조를 하기 위해서? 몇 면? 2면. 워킹 조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백업제나 본드 브레이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공에서 보시면, 자, 이제 시공은 재료 및 시공기기 확인하고, 공사할 피창면 확인을 해 주시면 돼. 그리고 청소하고, 백업제 충전 본드 브레이크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줄눈 깊이 조정이 필요할 때는 뭘 넣어주고, 백업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본드 브레이크는 줄눈 깊이 조정이 필요 없을 때, 줄눈 바닥에 붙인 테이프 재료가 뭐다? 본드 브레이크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자, 마스킹 테이프라고도 하고, 이겁니다. 매스킹. 이렇게도 써요. 매스킹. 자, 혹시나 매스킹 이렇게 쓰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매스킹, 마스킹 테이프. 자, 마스킹 테이프, 매스킹 되면 다른 게 아니라, 자, 주변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붙이는 테이프가 뭐다?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를 바르고 프라이머도 보호해주잖아요. 프라이머가 시커멓잖아. 아스팔트 녹인 거라서. 그러면 주변이 다 더러워지겠죠? 맞죠?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를 먼저 바르고 프라이머도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링제 조제를 해가지고 충전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링제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넘겨보시면 230은 뭘로? 주걱으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주걱 마감을 하고 나서 이제 그래서 우리도 저거잖아. 밥할 때 뭘로 마감했습니까? 옛날 고봉으로 떠가고 주걱으로 딱 마감해 딱 내놓잖아요. 맞아? 그리고 주걱 마감으로 딱 하고 안 되면 어머니께서 뭐다? 손으로. 자, 그래서 이 마스킹 테이프 벗겨내고 청소하고 양생 보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스킹 테이프, 매스킹 테이프라고 됐죠? 백업제, 본드 브레이크 이세 가지 용어는 알아두십시오. 세 가지는. 세 가지는 정확히 알아두세요.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백업제, 본드 브레이커. 이세 가지는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상 녹화 방수는 아직 하지 마세요. 아직도 시기가 아니에요. 왠가면, 자, 이제 뭐 했다?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지문 한줄 써줬어요.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여러 겹으로 공사한다. 이렇게 한번 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를 낸 것도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너무 서둘러서 그래.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가 이제 한줄 나온 겁니다. 아, 징하게 내줬습니다. 한줄 가지고 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상 녹화 방수는 아직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236페이지, 시설 개수에 따른 방수 있죠? 그러면, 옥상 방수 있죠? 자, 옥상 방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236페이지 보면, 옥상 방수 나오죠? 옥상 방수는, 한번 딱 출제를 했습니다. 한번 딱 출제했는데, 2번 가지고 낸 거예요. 또 내도 2번이에요. 또 나와도 2번이 되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하실 방수층보다 아스팔트 침입도가 어떻게? 크고 연하점 높은 것이라.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지하는 온도 변화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겨울철을 대비해서 침입도가 커야 돼요. 옥상이. 그리고 여름철은 태양열을 받으면 자, 지붕 옥상이 60에서 70도 막 전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연하점이 높은 걸 써야 돼. 여름철 때문에 연하점이 높고 겨울철 때문에 침입도가 큰걸 써야 돼. 그럼 둘다 좋은 제품을 써라 이 뜻입니다. 그럼 둘다 좋으면요, 아스팔트가 좋은 제품이 돼야 되겠죠? 그럼 단가는 어떻게? 비싼 걸 써라 이 겁니다. 간단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난간벽 방수층 치켜 높이는 30cm 이상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상 난간벽은 같은 재료로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일체식 구조 철근콩 같이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실 방수는 뭐 최근에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바깥 방수하고 무슨 방수? 안방수가 있습니다. 구조체 지하 구조체 안쪽에 방수 공사하면 안방수고 바깥쪽에 공사하면 무슨 방수? 바깥 방수 개념이 됩니다. 그럼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들은 둘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하나만 정확하게 학습을 해서 우리가 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깥 방수는 바깥 방수하고 안방수는 안방수 하나만 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잘안 내. 여기에서 소송 결과에서 안 좋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상하게 여기만 냈다가 막 소송이 휘말렸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인 것만 보고 딱 내니까 이론에는 이론만 써 있거든 현실적인 잘 모르거든 그래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론만 가지고 출제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새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시방서에 안 나오거든. 요새 시방서 쪽에 가서 내고 있습니다. 방수는. 왜냐면 이론을 내다니까 맨날 소송 당하지 이러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래서 이제 시방서에 갔거든요. 시방서에서 내다 보니까 바깥 방수, 안방수를 시방서에서 다룬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최근에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안방수, 바깥 방수는, 자, 먼저, 방수바탕이 필요합니다. 방수바탕. 그래서, 방수바탕 조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잡석 다짐을 하고, 잡석 다짐을 하고, 여기, 됩니다. 밑창 콘크리트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무엇인가 하면 얘가, 방수 바탕 조성입니다. 방수 바탕입니다.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방수 바탕. 방수 바탕 조성을 하고, 그 위에다가 방수층 공사를 들어가요. 그래서 명심해 둘 거. 이 방수바탕 조성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 바닥 방수층 시공을 들어간 게두 번째로, 바닥 방수층 시공을 들어갑니다. 바닥 방수층 시공을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지하 구조체 공사를 이중 슬래브 구조로 들어갑니다. 지하 구조체, 공사를 이렇게 들어가요. 지하 구조체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안 그릴게요. 그래서 바닥 구조체 시공을 들어갑니다. 이것이 본공사죠. 본공사지요. 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바닥 방수층 공사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방수 시기에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는다는 거죠. 방수 공사 시기 제한이 있는 거야.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얘가 먼저 진행을 해야지 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벽 구조체 공사가 먼저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벽을 이중벽 구조 형태로 공사를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중벽. 여기에서 이중벽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공간 쌓기는 여기서만 실제로 공간을 두어서 쌓습니다. 다른 데는 단열재를 잡아놨는데 여기는 공간을 둬버립니다. 원래 FM 공간 쌓기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벽의 공간 쌓기가. 그래서 여러분, 공간은 바깥쪽 벽이 주벽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깥쪽 벽이, 우리 공간 쌓기에서 배웠죠?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죠?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맞죠? 그래서, 이게 처음 공간이고, 이 공간 두고 안에를 벽돌벽으로 쌓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 벽 구조체 시공입니다. 벽 구조체 시공을 이중벽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생기면요, 배수관을 타고 요 밑으로 다 내려오도록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내려옵니다. 물이 생기면. 그래서 나중에 여기 배수관 다 묻어둬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다 배수관, 위에는 통기가 묶어요. 공기 통합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다 모아가지고 펌프로 다 펌핑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가 건조한 거예요. 아주 그냥 안방수한데 그거 아예 지하에서 곰팡이 피고 아이고 오늘 비가 올라나 이랬죠. 요새 지하는 건조한 게참 좋습니다. 이렇게 공사해 놓은 데는요. 바깥 방수해 놓은 데는요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구조체 시공하고 그다음에 자 이겁니다. 벽 방수층 공사 들어가는 게벽 방수층 시공을 들어갑니다. 시공을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보호 누른벽돌을 시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왠가 막, 대매우기 할 때, 대매우기 할 때, 모래를 한삼 한삼 떠나가지고 잘 해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변에 흙 있는 거 있잖아요. 돌멩이하고 같이 있는 거 포크레로 콱콱 미워요. 그럼 방수층 파괴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보호 누른벽 시공해주면 좋은 거예요. 여섯 번째로, 누른벽 시공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막 벽에는 여기 벽 부분을 해주면 돼. 그럼 연을 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자 슬래브 쳐가지고 이 구조체가 눌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얘는 보호 누르면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벽은 해주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공사 이것이 무슨 방수다? 바깥 방수 개념이다. 그래서 공사는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공사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연구방수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대규모 지하실이나 수압이 클 때는 무슨 방수 공사한다? 바깥 방수로 공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방수의 경우는 일반 대규모 방수 공사 쓸수 없는 겁니다. 소규모 지하실 같은데 이런 데만 안방수 형태로 가는 게 그래서 안방수 해놓으면요 축축해 비가 올라나 이래 되면 안 좋은 게 바로 그겁니다. 지하에 가면 습기차고 곰팡이 피는 게 안방수 해놓은대요. 바깥 방수 해놓으면요, 곰팡이 안 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은 누가 많이 든다? 바깥 방수가 많이 들고요. 큰 수압에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공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구방수 형태로 간다. 근데 안방수는 보수공사가 용이합니다. 근데,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방석 공사가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석 공사가 자 13에 나왔고 패턴으로 계속 내네. 17에 냈고 21에 냈어요. 방석 공사가 방석 습기를 방지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박판 시트계 방석 자재가 있고. 그래서 박판 시트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는가? 4번에 신축성 시트계 방습 자재가 있잖아요. 종류가 있는 게 걔들 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전 그거 가지고 냈는데, 그래서 박판 시트계는 뒤에 문장이 다 자재가 붙어요. 뒤에 뭐가 붙는다? 자재란 단어가 붙습니다. 무슨 단어? 자재. 자재가 붙어요. 3번만, 아니, 5번만 예, 아니, 3번만 예외예요. 3번 맞구나.
그 239페이지 보면 3번 보십시오. 얘만 외우시면 돼요.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나오죠. 얘만 방습층이라 보고, 아니 위에 상단에 239의 셋째 줄, 위에 셋째 줄, 위에 셋째 줄 보면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나오죠. 얘만 방습층이 붙고 나머진 뒤에 뭐가 다 붙는다? 자재, 방습, 자재가 뒤에 자재란 단어가 다 붙어요. 자재. 그런데 그 밑에 옵니다. 3번에, 4번에 신축성 시트계 방습 자재는 비닐 필름 방습지하고 폴리에틸렌 방습층, 그리고 교착성인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그리고 방습층 뭐 이런 거 전부 다 얘는 뭐가 안 붙습니까? 자재가 안 붙죠. 방습층 테이프에서 자재가 안 붙고. 그러면 앞에는 뭐가 붙는다? 박판 시트계 방습 자재는 뒤에 자재가 다 붙어요. 몇 번만 외우면 된다? 3번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3번만. 3번만 외우고 자재가 붙으면 박판 시트계, 얇은 시트계고, 얇은 판의 시트계. 그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 좀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 무슨 방수가 나온다? 간접방수가 나옵니다. 간접방수. 이중벽이 있고 방습층 드라이 에리어가 있다. 드라이 에리어가 지하 부분에 방수나 방습 채광 통풍 환기를 목적으로 건조 공간 두는 걸 뭐라 한다? 드라이 에리어라 합니다. 드라이 에리어는 명심해 둘게 이겁니다. 지하층 깊이만큼 더 가는 거예요. 지하층이 5층까지 있으면 5층 깊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층에도 공기 공급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하층에 창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모든 걸 기계로 다 넣으려고 하면 기계가 수도되면 지하층에 있는 사람 질식사해가 죽어요. 그래서, 자, 쉽게 이겁니다. 지하 부분에다가, 자, 이 앞에다 이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하에다가. 지하 부분에다가 이렇게 공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창 두면, 창문 열면요, 지표면이 있을 때, 이 앞에 이 공간이에요, 드라이어. 건조 공간이다, 이게. 뒤에, 건조 공간. 그러면 지하실에 원래 요새 채광은 안 해요. 옛날 이론상 채광도 됐는데, 채광이나 환기, 통풍, 그리고 이런 방수나 방습상, 이 앞에 공간을 두는 거예요. 이 앞에 건조 공간 뒀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드라이 에리어. 그래서 여기에 뭘로 해놨습니까? 이런 걸로 해놨잖아요. 환기해 하려고 금속 세로 있죠? 덮어놓은 거. 여기 올라가지 마세요. 저는 설계자라서 알았기 때문에 안 올라갔는데. 저는 이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 요새는 이제 그거 안 올라가대. 옛날에 분당에서 추락한 게 그거잖아요. 밑에 지하층만큼 내려가거든.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 있을 때. 이거 망 있는데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자, 끝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45페이지, 아니다. 미장공사 있죠? 247페이지 미장 및 타일 공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